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보형에 이어 행정구역 설정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를 현행처럼 두 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세 개로 나누느냐 네 개냐 다섯 개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형이고 두 번째가 오늘 주제인 구역입니다. 앞서 진행된 용역과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는 모형안의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된 두 가지 모형은 시군구 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우선 압축된 모형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철남 위원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 용역이 마지막 여정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담겠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행정개편 모형 발표가 됐는데 6개 모형이 발표된 이후에 시군구, 시읍면 약간 의외 있게 두 가지 안이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도민참여단, 도민경청회 등을 통해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추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될 이 정도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엽 의원께서는 압축된 모형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강철남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제주의 미래 행정의 민주화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아주 중요한 이제 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영구진의 용역진 부분의 발표도 있었지만은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알 권리를 축적시켜 놓고 또 이제 무관심층 그분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참여되어서 충분한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 개편에 대한 당위성, 왜 개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의 본론적인 설명이 아직 모자라다.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연구 용역진이 이 부분이 용역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그 용역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해서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안을 선호하십니까? 이번에 압축된 모양 가운데. 저는 뭐 처음부터 사기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또 사계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진이나 또 이제 언론사들 여론조사도 있겠지만은 기초의회를 경험 못한 세대가 많습니다. 40대 그렇습니다. 후반부터 어느 정도 기초의회가 있었나라 좀 정도를 지금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시군구 그쪽을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철남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일단 먼저 도민들이 결정하는 안, 뭐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안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안을
나름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06년도에 우리 기초자치가 폐지된 형태의 특별자치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뭐 민주성 약화라든지 기초권 부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걸 마무리하는 예정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도민들이 내 손으로 시장 군수를 뽑으시다는 여론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지금 현행 오영훈 지사가 제일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지지 개편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당선돼서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이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형 중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두 개 안에 포함된 이유 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던 그래서 현재 지금 행정시 체제라는 그렇죠. 걸 예. 안정, 유지 갑자기 급변하게 변해서 혼란스러울 것보다는 좀 안정성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일부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예. 뭐 오늘 주제인 뭐 행정구역 용역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후보 대안이 8개이고 이번에 2개로 압축이 예. 됐습니다. 압축된 두 개안이 3개 구역안, 4개 구역안입니다. 이제 3개 구역안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이고 4개 구역안은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의 나머지 음역을 동서로 이제 나누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진이 모두 8개의 대안을 분석해 도출한 결론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행정구역안과 기존 2개의 행정시에 동서로 군을 분리하는 4개 구역안 두 가지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 생활 편의성과 지역 정체성이 고려됐습니다. 우선 기준 충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3개 구역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만큼 개편에 따른 저항도가 낮다는 점과 행정구역별로 인구가 적절히 분배되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를 이끌기에는 다른 대안보다 뒤처졌습니다. 두 번째로 충족도 점수가 높은 4개 구역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실을 두고 읍면 지역을 동과 서, 군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4개 구역안의 경우 행정구역 분할 효과로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주민 참여도 측면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눠진 읍면동이 동과 서로 묶인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의 3개 안 어떻게 보십니까? 강철남 위원께서는. 예, 뭐 일단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돼서 도민들이 혼란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약간 그 익숙해져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 향후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어떤 정치적 경쟁관계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게 또 시를 특정한 지역으로 구분해 놓는 부분에서 찬반이 대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예. 3개 구역안 우리 이정엽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3개 구역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할 예, 수도 예. 있는. 예. 또 주민 이해도가 빠르고 네.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어떤 종합 비용이 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의 이해도로 볼 때는 앞으로 더 이제 주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어서 4개 지금 구역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 지역을 동서로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일장일단의 맛이 있습니다. 또 이제 흥도 있긴 한데 예. 동군 서군으로 갈랐을 때의 부분은 행정의 용이성은 있습니다. 예. 또 접근성도 있고 예.
또 반면에 이제 동군서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 아무래도 약해지고 무력화되죠. 또 우리가 세수 면에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는 서로 비슷하지 않느냐. 과거의 사계 시군 부분과 동군 서군에 나눴을 때 부분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사실 뭐 과거에 네 개 시구 기성세대들은 많이 조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야 동군 서군 이걸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이런 생각도 갖고는 하는데 우리 강철남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저희 세대는 이게 경험을 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그 당시도 제주시를 중심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보다는 이거 같은 지역으로 묶이는 게 더 좋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개 시군 그러니까 과거에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이거 일정한 부분에서는 단일 성격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묶음으로써 단일 성격으로 아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지역 개발 같은 거에 분명히 용이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간적 접근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게 과거에 군지역했던 데하고 시지역했던 데를 묶어서 약간 지역 정서가 상이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현행 지금 행정체제 내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점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행정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소방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접근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일부 보건소는 6개 있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보내는 역할이 있는데 과연 제주시 서귀포 중심으로 묶어져서 그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 경제 규모 여러 가지가 집중돼서 이거를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행정이든 주체하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이번 좀 용역안 보면서 이번 4개 구역안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귀포시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주 시민이 이제 군민이 될 수 있는 왜 굳이 용역을 하면서 그 왜 군이라는 걸 너무 꼭 놨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하면 될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어감이나 또는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뭐 후퇴되는 기분이 들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제주군 서제주군보다는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느낌이 좋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아마 중앙정부의 시군 단위 형성 단위 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아마 살펴본 다음 아마 이렇게 안을 정한 거고 요거는 도민 토론회라든지 도민 참여단의 토론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정협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글쎄 제가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또 그런 제시가 안 됐을 때 또 제시가 안 됐다는 또 반론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하고도 식사자리를 해보고 또 일반인하고도 식사자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명, 6명 각각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예. 정말 어렵구나. 어렵겠구나.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또한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답을 과연 제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두 개로 압축한 타당한지 좀 여쭙고 싶고 나머지 8개 중에 지금 6개도 있는데 뭐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런 한 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철남 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계위에서 또는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결정된 두 개 안으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개 안 이외의 안을 다시 제시해서 그나마 두 개 안 정도로 지역에 알려지고 있는 게 혼란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냐 행정시장 이런 부분에 두 개 아니고 그리고 세 개 구역이냐 네 개 구역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에서 최소화 경쟁되는 부분이 도민들이 판단할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고 이 안도 물론 도민참여단, 도민공총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최적의안을 도민들이 선정된 이후에 예. 그다음 대도민 홍보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안도 뭐 두 개 아니든 뭐 이렇게 구역에 세 개 네 개든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보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아마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강철남 의원의 좀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 개 안, 네 개 구역 안. 저는 도민이 선정되는 안을 우선 존중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뭐 네 개 안이 더 낫. 네 개 안을 선호하십니다. 예. 그전에는 다른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저 혼자 주장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안 중에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안을 선정해야 좋을 것 같고요.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을 건가.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사개시군 폐지하면서 할 때도 딱 두 가지 안을 갖고 예. 했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점진안, 예. 혁신안 이렇게. 예. 이 부분도 쉽게 어감을 정리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막 어려운 안 하지 말고 그럴 분명히 어감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 안 압축 뭐 타당하고 네. 굳이 그 두 개 중에 고르라면 네 개 안이 네 개 안을 저 선호한다. 아주 개인적인 예, 안입니다. 예. 우리 이정엽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그 네 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깊이 좀 보면서 볼수록 예. 다시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저는 다섯 개 안이 이 한번 오히려 우리 어떤 기왕 개편할 바에는 예. 다섯 개 안이 적정치 않으냐.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고 서귀포시는 과거의 시권의 부분을 두고 나머지 군 부분을 동군 서군으로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읍면의 동질성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정체성도 그렇게 농촌형으로서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질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아 다섯 개 안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 예. 우리 사회자님이 두 개의 안 중에 선정해서 네 개가 좋다. 왜냐면 저 개인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정희 변호사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네 개지만 제주시가 지나치게 비대하니까 살짝 그 제주시를 나누고 뭐 도로든 예. 하천으로 나누어서 두 개 정도 해도 모양이 신재주권이 워낙 크니까 예.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빠지고 두 가지 안, 세 개 구역, 네 개 구역이 돼서 저 주장을 주장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을 펼쳐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오영훈 지사도 다섯 개 이상. 그게 이거일 가능성이 근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 결과는 이제 그게 이제 압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 안도 여섯 개 안에 있었는데. 예. 두 개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지사도 과연 최종적으로 이 안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예. 도민 참여단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 300명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300명이 여러 수기 토론회를 거치면서 결정해서 행계위에서 결정하는 그 안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이 모형과 관련해서도 이제 행정시장 문제가 후순위에다가 이제 올라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 KCTV를 비롯한 언론사사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는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63%로 다른 대안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용역 결과와 도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다른데 이 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이정엽 위원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일단은 이제 구역이 발표 전에 이 부분이 조사가 여론조사가 된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여론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적정성 네.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우리가 16년 전에 점진안 혁신안 할 때 서귀포 시민이 대다수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게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 용역 기간이라든가 또 도에서 점점 이해도를 도민들에게 앞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기가 끝나고 또 이런 부분이 후에 이제 결정이 될 때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강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도 우리 이정엽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조사 전후, 그러니까 내용을 발표하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고 예.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민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또 이게 구역 관련해서 3개, 4개 발표된 게 연구진이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도민 참여단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아마 네. 20날 정도에 네. 아마 뭐 그 전임, 종료될 네. 건데 요 종료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야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뭐 시간적인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실제 그 주변 반응, 지역 주민들의 반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도 실제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 예. 일단 저 주위에 보면 관심은 있습니다. 아,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그전에부터 지금까지 내 손으로 시장 운수를 뽑고 싶다는 관심은 많은데 이게 뭐가 뭐냐 모르겠다. 예. 구체화된 예. 내용이 없다. 뭔가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 같다. 정리를 해달라. 이런 정도라고 생각되고 이게 정확히 결정된 이후에 어떤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우리가 2006년 사례를 들었지만 혁신안, 점진안 하듯이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대도민께 홍보를 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주 상당히 행정체제 개편의 말 자체도 전문가적 용어, 행정학 용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부분을 예. 쉽게 설명해서 도민들에 알려주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서귀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서귀포 분위기는 뭐 4개 시군 또는 4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라는 예. 게 한 65% 정도로 이렇게 예. 저 개인적인 여론 조사에 의하면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관심층들은 예. 이제 어렵다 첫째. 어렵다. 예. 일단 뭐 행정용어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데카이 제주말로 예. 데카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신뢰성이 도민들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용역진의 보고라든가 또 이제 수기형 토론, 도민 토론 이 부분에서 잘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겠다. 저는 자꾸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용역이 뭐 여러 번 째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얘기해 주셨지만 상당수의 많은 도민들 이번에 될까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될까요? 특히 이제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도 지금 필수 과제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18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고 주장을 했었고 예. 도지사 임기 때 계속 시작했던 바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이번에 공약 사항으로 했었고 저 또한 이제 의회에서 오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임기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된다. 예. 도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이제 실망감을 줘서는 예.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행정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도지사의 책임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끝난 후에 여론 조성이 끝나고 연구 용역이 끝나고 일정이 끝난 후에 거기에 도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리지 말고 의견을 집약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도 설득을 하고 행안부도 기재부도 설득을 해서 관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소감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예. 뭐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 행위가 도민들이 논란됐던 수십 년 논란됐던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마무리 여정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특정한 부분에 결정이 되더라도 도정에서 지속적인 노력, 중앙정부 설득, 국회 설득 이런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더 이상 피로도가 가지 않는 예. 형태로 아마 결론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주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지금 예.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듣는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예. 현재는 계류돼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예. 상태인데 저희가 저희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통과되지 않아도 주민투표는 붙일 수 있지만 그 특별법에 기초 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게로 바뀌어서. 도민들이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좋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특별법이 바뀌어져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여겨져서 아마 이게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예. 어떻게든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번 용역 과정을 보면 사실 뭐 모형 선정 당시부터 좀 잡음도 있었고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비가 이제 상당해서 사실 네, 뭔가 좀 다른 결과도 좀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대충 예상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간의 좀 실망, 좀 아쉬움도 적지 않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의원님. 이 용역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층 간 또는 구역 간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반드시 잡음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그게 건전한 잡음이냐 아니면 다른 풀기 어려운 잡음이냐라는 예. 것은 이제 차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건강한 잡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오히려 양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공무원이 200명이 소요되고 뭐 돈이 몇백억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제주의 어떤 자치권이 부활이라든가 예. 또 어떤 민주성을 볼 때는 우리 돈과는 비교가 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치라 볼 때. 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은 크게 문제는 없다. 예, 뭐 저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소의 어떤 파열음도 있고 네. 잡음도 있었지만은
이건 성격상 예.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으로. 예예예. 예, 예. 우리 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쉽다. 아쉽다. 예. 예, 물론 과거 용역과 조금 다르게 공론화 과정의 용역이라는 게 좀 그래서 추가가 됐, 예. 조금 공론화의 의미를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예. 절차를 더 많이 확보자. 선 먼저 용역이라든지 먼저 과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공론화를 시켜보자.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현안 보고도 받아보고 네. 기타 우리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 네. 이게 뭔 부족하다. 민주성이라든지 뭐 절차 도민 참여단 구성에서의 어떤 누구 대표성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요거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돼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계속 보완하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행자위에서 보면 의외로 지적사항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많습니다. 예. 의원님도 많이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저희는 도민의 어떤 대표로서 항상 걱정과 우려 속에 예. 약간의 채찍질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점검하고, 더, 예, 점검하고 예. 또 주의도 요청드리고 그래야 또 이제 용역진도 어떤 긴장 속에서 예, 네. 진행이 돼야 되지. 예, 우리 도민의 세금이 14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용역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뭐 계속해서 좀 용역 결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구역만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증원이 200명 이상 필요로 하는 걸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청사를 추가로 지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물론 이제 수백억 정도의 네. 예산을 이제 추가로 수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문제도 이제 어떤 공무원 비대화 좀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일정 부분 공무원이 늘어나거나 청사 부분에 일정한 그 비용이 추가될 걸로는 봐집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 사기 시군이 썼던 청사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업무가 이렇게 도에 집중돼 있던가 이렇게 시군으로 배분이 되면 공무원도 전출 전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최소화시키고 행정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나머지 자치권 부활에 관련된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부담을 담보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정에 분명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보고요. 과거 우리가 자치권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행정 비용을 줄이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더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났죠. 공무원도 더 늘어났고 예.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행정시와 도하고 동 세 개 영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이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오히려 피로도를 높이고 예. 행정 비용을 많이 주는 구조였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까지 결말을 내릴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담보해 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이제 행정의 슬림화 그래서 네. 공직 사회가 조금 줄어든다. 이제 오히려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또 더 늘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늘어날 상황이라면 늘어나야죠. 또 감당해야 되고 뭐 우리 용역진에서 중간 보고한 게 따르면은 예. 이제 사개 시군 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 한 790명, 예. 또 인건비 전체 비용에서 청사 비용까지 해서 한 1200 정도 소요되고, 또 우리 세계시군 정도로 할 때는 약 97억 정도면 뭐 이렇게 예. 해결이 될 부분이지만은 뭐 금액의 차이보다도 우리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자치권의 부활과 예. 우리 제주 도민의 민주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가치의 금액이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 가운데 우리 지금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도의원 정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예, 예 당연히 기초가 도입되면 기초의회가 생겨서 거기에 뭐 수십 명, 한 40여 명 기초의원이 생기고 아마 광역의회는 도의회는 아마 지금 한 45명에서 한 예.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식화된 논의는 뭐 지금 예. 안 된 상태지만 예. 이거는 도민들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담보에 내고 있는데 도의회만 가만히 주장할 수는 없고 당연히 담보에 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충분히 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고 따를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연동만 해도 두 개 선거구 예. 하나로 딱 합쳐진 예, 맞습니다. 예. 강철남 위원장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예.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데 영향을 안 받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설왕설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결론적인 도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예. 또 한 번에 진통이 따르겠죠. 그렇겠죠. 예. 그건 반드시 따른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우리 아까 강철남 위원장이 말씀하신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존립의 관계를 떠나서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예. 돼야 되죠. 예.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이번 용역안을 끝내고 어차피 이제 도의회 동의안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그 과정에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될 테고 과거에도 한번 이게 이제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시장과 네. 관련돼서 네. 부결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소관 상임인데. 예, 소관 상임이라서 더 책임감이 크고 더 열심히 논의하고 의회 내부에도 논의 구조로 또 만들어가는 식으로 저희가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뭐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주도는 오는 12월 뭐 연말까지 이번 용역안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뭐 용역과 관련해서 뭐 좀 바라는 점, 뭐 과제. 들으면서 오늘 순서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먼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언론 그리고 도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좀 잘 반영이 돼서 논란을 최소화하거나 논란이 해소됐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사님이나 의장님이나 요거와 관련돼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셔서 도민들이 특정한 계층의 영향이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희 위원님.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가 10월과 11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4차 도민참여단 토론회가 11월 25일, 26일 이렇게 해서 대안 선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면은
우리 용역 연구진의 진행이 도민의 요청입니다. 예. 예, 우리 집행진 입맛에 의해서 치러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뜻이 전달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또 진단할수록 투명한 연구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제삼 강조를 드리면서 또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선택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이견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예, 오늘 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두 분 특히 이제 소관 상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제주 시민이 동제주 시민으로 또는 국민으로 바뀔 수도 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야 하겠고요. 행정에서도 다양한 홍보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